그리고 거기에서 건국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궁들이 좀 있으니까 압록강하고 또 대동강을 건너서 저희 그 삼각산 아래 그 아들 그 원조와 비류를 데리고 처음엔 십제라고 그러는데 백제 그 전 이름을 십제를 건국을 합니다. 근데 얼마 전 그 KBS에서 백제 금동관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방역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이 그 백제 초기 수도인 위례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그 프로를 그냥 보고 아마 흘러갔을 건데 금동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눈에 익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백제 금동관 그 금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금관 가운데는 관모라는 둥그런 모습의 모자가 있어요. 근데 그 관모가 이상하리만치 눈에 익어요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인수봉의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백제 금동관이 대략 저희 나라와 그 일본에 7개 정도가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. 근데 그 중에 4개가 어느 정도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오래됐으니까 이제 부식이 됐겠죠. 근데 그 4개가 새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새가 어디를 얘기하느냐? 바로 삼각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, 이 박사님. 바로 이제 원래 그 삼각산 이름이 부아악이라고도 합니다. 어머니가 아들을 어머니 형상입니다. 수선호 여제와 온조 대왕을 뜻합니다. 바로 그 동네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송천동이 되겠습니다. 오늘 아주 두 분 귀하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근데 그 우리 이 박사님은 한의사이시고 또 한의학을 공부하셨잖아요. 저희 일반인들이 가장 조금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한의사 입장에서 보시면 삼각산 중에서 가장 혈자리가 좋은 곳, 사람 몸에 좀 좋겠다 싶은 곳, 이런 곳 있지 않습니까? 그 용천혈 하면은 용천혈에 침을 놓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. 뭐 이런 혈이 있는데 가장 우리 일반인들이 건강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어떤 쪽으로 루트를 잡아서 가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혈자리가 있으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 이제 우리 김영풍 전 구청장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은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. 삼각산을 원체 좋아하셔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각산 산신령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계십니다. 맨발로 다니시잖아요. 또 맨발로. 네. 근데 저희 그 한의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이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. 젊은 분이 운동하기 좋은 거, 또 나이 드신 분이 운동하기 좋은 거 이런 데 차이가 있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에서 그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는 그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지만은 강북구에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그 기운을 정말로 풍족하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각산에 어디든 가신다면 그 기운을 충분히 아마 느끼고 받지 않을까 이런 네.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뜨거운 박수 두 분께서 그러면은 주지님께서도 저희가 그 삼각산 하면 그 우리가 석삼자와 그 다음에 절에 가더라도 이 3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 장소라든가 용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. 우선 절에 오시면 건물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원을 하나 그려놓고 그 안에 점을 세 개 찍어 놓은 걸 보시게 될 겁니다. 그걸 예. 원이 삼점이라고 합니다. 불법승 삼법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삼법인 진리를 뜻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상향이 구현되어 있다. 뭐 종교적인 얘기는 저는 대대로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삼각산을 제가 화계사 살고 있다 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
옛날 선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. 삼각산의 기운을 백석천계의 화향만상이다. 이 산에 아름다운 돌들이 곳곳에 솟아있고 맑은 계곡이 흐르면서 꽃향기가 온 천지에 가득하더라. 그러니 이 삼각산 줄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. 행복해야 될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빌려서 살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불행해진다면 그것 또한 죄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삼각산 줄기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아마 청장님 네. 구호대로 행복한 세상이 아마 구현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마 이 삼각산이라고 하는 그 이 용어라든가 새로운 우리가 역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마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그렇죠. 닮지 않았어요. 예, 똑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산 오빠께서는 여러 그 행사들을 삼각산과 관련된 행사들을 해 보셨지 않습니까? 많이 했죠. 꽤 오래 전부터 하셨는데. 문화원장 하든 이제 그래서 단군제 그 삼각산 축제는 이제 19년 됐고 네. 4.19 국립묘지에서는 소이코르마케도 19년 되고 그 다음에 그 3.1운동 체험 행사는 제가 구청장 되던 해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. 많은 세월이 흘렀죠. 또 우리 오늘 또 좋은 손님이 머리를 또 오셨는데 모시죠. 예, 그래요. 고맙습니다. 예, 자 우리 큰 손님 감사하고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두 분께 다시 한번 예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 이번에 우리가 모신 손님이 또 한 분 계시죠. 이야기 손님. 그